색깔이 왜 이래? 네, 맞아. 미쳤어요. 여기 포토샵으로 또 꾸며놓은 것 같아요. 와, 돌고래네. 돌고... 오, 귀여워. 돌고래가 저기서 헤엄쳐준다. 하이. 쏘리. 여기 있다. 와,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와, 자연에 있는 거 이렇게 본다고? 와, 미쳤다. 너무 아름답다.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거북이 있는데, 진짜 빨라요. 빠르다.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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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에 이어서 바다 거북이가. 아, 내 안 나오네 얘가. 와, 너무 신기합니다. 거북이가. 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돌고래에 이어서 푸른 바다 거북, 바다 거북이가 지금 여기서 얼굴 내밀어주고 유영을 진짜 천천히 하네요. 봉주르. 거북아, 밥 줄게. 나와봐, 나와봐. 사이즈가 엄청 크다. 무슨 거북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따개비 같은 거 붙어있으면 떼주고 싶다, 맞죠? 이번에 막 빠르게 도망쳤는데 얘는 도망가지도 않네. 그러니까 저런 친구는 물에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봐요. 아, 제 수영을 못해서요.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이 뉴칼레도니아 이 자연환경과 그리고 바다 거북이 되게 얌전하게 있는 모습. 어, 숨 쉴 것 같아요. 와, 얼굴 보여줬네. 붉은 머리 바다 거북 아닌가요? 머리 색깔이 붉은 색깔이었는데요. 안녕. 자, 오늘 3일차인데 크리스트 갯고 저녁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이거 큰일 났네. 우선은 휴양을 하는 중이거든요. 바다 거북이 보고 돌고래 보고 그래도 마음적으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일차까지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따가 시간 되면 찾아봐야죠. 아저씨 앞으로 안 가지는데. 여기가 이게 있나봐요. 이게 조류가 있어 이렇게. 제 생각에는 여기 나뭇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조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후. 거북이에요? 고프로? 줄어진 입수? 우후. 저기 지금 거북이가 있어서 들어가신다고 해요. 와, 저 거북이 엄청 크네. 지금 밥을 먹다가 지금 일어났대요. 이야, 진짜. 자, 아까 만타레이가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또 만타레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구경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 수영선수 같아요. 파이팅.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낮아요. 키고 가세요. 오, 만타레이다. 만타레이. 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만타 가오리가 있습니다. 지금 고프로로 가고 있고요. 지금 만타 가오리가 바로 저기에서 지금 같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오, 거의 한 1m 정도 되는 만타 레이인데, 와, 진짜 이거 신청하기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만타 커밍. 잡아드릴게요. 손 좀 잡아주세요. 손. 아, 사람 보고 오는구나. 여러분들, 만타가오리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하죠. 네, 진짜 영특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약간 영적인 존재 그런 느낌. 야, 여러분들, 만타가오리를 눈앞에서 제가 들어가서 보진 못했지만, 와, 여기 칼레도니아 오니까 이것도 보입니다. 약간 영적인 존재,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대요. 와, 멋있어요. 하얀 색깔이야, 배가. 와, 여기 있다. 발 앞에 있다. 이 만타가오리가 그 단체로 다니기도 하는데, 바로, 우와. 바로 아래 있어. 보여. 대박. 입 벌리고 다닌다 해서. 제가 난 좋은 데니까. 잘 가, 안녕. 와, 그리고 이거 처음 보는데 대왕족이다. 와, 이게 여기서 잡아서 먹기도 하나 봐요. 이거 진짜 대왕족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아, 진짜 미쳤어. 여러분, 여기 지금 바다뱀이, 우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와, 나 이거 뒤집으려 했거든요, 형님. 지금 얼굴은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건드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코브라보다 훨씬 세다지 않았나요? 네. 맹독성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근데 여기 있죠. 해변가 근처에 바다뱀이 여기서 쉬고 있었어요. 와, 이 작은 나방들이 엄청 많네요. 아, 이번 낮 탐사 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대박. 이곳이 뭔가 울창한데. 오, 여기 길이 있다.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어. 길이 아니에요. 와, 이게 진짜 탐험이지. 이 굴도 있어. 오늘은 정글다운 또 정글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느낌이 확실히 달라가지고. 방향은 이쪽이 맞는데. 네네. 와, 이게 탐험이죠. 이게 그냥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 자체가 진짜 험난하네요. 한 발자국이 조심스럽고 힘든 그런 지형입니다. 집에 있는 크레스트 게코 소중하게 길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거짓말이 아니라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렇게 왔지만 또 굉장히 험한 곳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좋은 길이고 진짜 그냥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삐집고 들어가서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굉장히 여긴 험난한 코스예요. 네, 길 없는 곳을 가는 것 중이고요. 이런 식물 하나하나가 현재 여기 크레스트 게코에서 식지에 나무들과 동식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서 사육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숲속 아니라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고요. 보통 크레스트 게코가 계곡이나 해변가 근처에서 서식을 한대요. 뭐 리키에너스도 그렇고요. 반대로 이제 차와키코나 가고일은 서식처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낮에는 나뭇잎 아래에서 잠을 자죠? 나뭇잎 아래랑 나뭇잎 틈새. 아, 나뭇잎 틈새, 구멍 뭐 이런 데서 다 수식을 처한다고 합니다. 야! 오야야. 와, 바닥이 갑자기, 우와, 굉장히 고운 흙으로 변했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우와, 부엽토다. 이거 진정한 부엽토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코코피트랑은 완전 다른 냄새고, 사슴벌레 톱밥을 오래 쓰면 나는 그 미생물이 자리 잡은 그런 톱밥의 냄새가 나요. 코코피트는 아무 냄새 안 나잖아요. 실제로 자연 속에서는 이런 것을 산란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크레스코가 많이 사는 서식지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낙엽을 넣어줘도 나름 분위기 나겠는데요? 산란 세팅할 때도. 근데 어떤 먹이를 먹으면서 사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코코넛 크랩 있다고요? 어디 어디 어디? 이 안에. 어디 어디? 지금 표시 좀 이거 커요? 아니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와 진짜 크지. 저기. 우와. 저 근데 손 되게 조심해야 돼. 저 못 빼요. 저 못 빼지. 파란 색깔이다. 갑자기 들어갔어요? 내 걸음 소리에 파다다닥하고 뭐가 움직이길래 너무 묵직한 게 움직여서 봤더니 코코넛 크랩. 한번 시도만 해보고 안 되면은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말씀드릴게요. 이거 위험한 정도. 오케이. 오 마이 갓. 와, 잡았다. 지금 나가는 거 잡았어요. 우와. 색깔 봐. 와. 이거 친구는, 와. 굉장히 푸른 색깔이고, 오키나와에 있는 그 코코넛 크랩이랑 굉장히 흡사한 색깔인 것 같아요. 와, 여기 섬에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얘는 이제 소라껍질이었고, 번식은 바다에서 하고, 어느 정도 유생 단계를 지나면 작은 소라게 모양으로 육지에 올라오게 되는데, 와, 미쳤어. 와, 힘이 엄청 세요. 엄청 세더라. 우와. 오, 저 생긴 거 봐. 와, 이렇게 입질을 타는구나. 남을 탄다. 와, 미쳤습니다. 얘가 이렇게 자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약간 거미 같은 느낌도 드네요. 눈이 빨간 색깔입니다. 이 집게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이렇게 잡아버리네. 와, 이건 내 작은 사이즈죠? 작은 사이즈입니다. 나무 자르겠는데. 오. 자, 무튼 여러분들, 이 자연 속에서 코코넛 크랩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친구는, 우선은 운 좋게 발견을 했고, 방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걸로 이제 식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오키나와에서 먹어봤지만 고가이면서도 맛있는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이 코코넛 크랩 발견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이야, 진짜 볼 줄 몰랐어. 드로저님 들어보세요. 와, 저 진짜 찝히면 진짜 큰일 나요. 세게 잡으셔야 돼. 어디 잡아? 여기 잡아? 네. 오메 오메. 예. 와, 이게 왜 이렇게 세? 와, 저 지금 미쳤어. 와, 방금요 다리에 찍혔거든요. 어디에 찍혔어요? 아, 여기 뒷다리 여기 찍혔는데 상처 난 거 보세요. 좀 되게 매섭게 생겼어요. 탐색을 하다가 되게 묵직한 게 옆에서 싹 움직이길래 봤더니 코코넛 크랩이 동굴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발견하고 구루님이 경험을 살려서. 한국에서 엄청 고가 종인데 자연에서 본 건 처음이네. 방금 그런 거예요? 코코넛 크랩이? 친구가 찝어갖고 방금 긁었어요. 그냥 뒷다리 긁은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왼쪽에 막 뭐에 갈기 긁히는 느낌 들었겠어요. 막 그냥 단단한 쇠고랑 같은 걸로 찝는 느낌. 자, 이 친구는 여기 있는데 이대로 두고 이동할게요.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가라. 빨리 가. 옳지. 오, 야, 얘 공격하네. 아, 얘 타란툴라처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절로 가, 절로. 어우, 저기 잘 들어가네. 저희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너무 신비로워서 다른 쪽에 시선이 쏠렸었네요. 뭐야, 이것도 먹는 건가? 그래, 이거예요. 이게 코코넛 크랩이 먹은 거잖아, 맞죠? 그런 거 같아요. 깨도 먹었다. 얘 야무지게 먹었네. 봐요.